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류수왕은 외나 일당 4대 행동 대장들을 데리고 량쥐웨와 푸트를 찾아갔었는데 비록 놈들은 50명이나 되었고 자신들은 4명밖에 안 되지만 이 4놈을 보세요. 어느 누가 상대방이 대가리 수가 많다고 이 겁을 먹을 놈이 있겠습니까? 다들 분위기를 차곡 잡으면서 야야 오나 량쥐웨야 이 앞에 나서봐라 그 면상이나 한번 보자 라고 큰 소리 치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뒤에서 뿡뿡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뭔 소리지? 장주 일당이 다들 뒤돌아보는데 네, 그 류수왕이 벤츠는 엥 하고 쏜싸같이 냈다 무려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야말로 류수왕이 본색이겠는데 류수왕은 내는 그 낙하산 병사들을 데려다 주는 비행기다 이놈들아. 니놈들은 이곳에다 냈다 털어버리면 끝! 내 류수왕 보고 싸우는 걸 바래온 건 아니지. 그 놈들이 50명이나 되는 걸 본 류수왕은 액셀을 꽉 밟아 윙 하고 도망쳤었고 그 짱주인이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2km 밖에까지 냅다 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짱주인이고 이 당리 창기고 야바고 싸화고 다들 멍해서 바라보는데 아니 요번 싸움은 대체 누가 걸었죠? 류수왕 저놈이 지멋에 들떠서 싸움을 다 걸어놓고는 뿡 하고 도망을 가다니 그러자 이 나머지 네 놈은 단번에 사기가 뒤흔들렸다고 하는 이 무리 싸움이란 게 다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함께 싸우러 갔었던 놈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냅다 도망을 치게 되면 자기도 도망을 쳐야 하나 하며 이 사기가 꺾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특히 이 중에 짱주인이 마음이 지금 제일 갈 때같이 막 흔달리는데 외난이 있으면 그나마 든든하겠는데 이 당리창이나 야바나 다들 그 외난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말이죠. 이 량쥐웨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들은 50명이나 되는데 요 네 놈을 두려워하겠냐고요. 량쥐웨가 놈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자 그 50명이 부하들도 이 다들 우두두 뒤따라오는데 뭐냐 니네 겨우 4명이야? 여기 어나 저외난인데 이 고장 4명만 온 거는 지금 무슨 뜻인데 니네 나 량쥐웨를 깔보는 거냐 아니면 맨즈를 안 주는 거야? 아니 한판 붙자고 하더니만 달랑 4명이서 와? 왜? 내 형제도 4명밖에 없을 것 같아 보였니? 량쥐웨는 지금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네, 하지만 쥐웨가 아무리 고래고래 날뛰어도 이 네놈은 다들 조용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근데 왜 이리 조용한 거지? 그 아까 전화기에서 그렇게도 큰 소리 제치고 그렇게 승리하던 놈아 어나야 여기 나와서 또 한번 큰 소리 저 쳐봐라. 아이고 누구기 누구겠습니까? 아까 뿡 하고 이 형제들을 버리고 냅다 도망을 친 류수왕 그 쳐 죽일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놈이 큰 소리는 다 쳐놓고 주위에 화를 다 돋구어 놓고 요 나몰라라 하고 혼자서 쏙 빠졌다는 걸 이 고사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이놈들이 조용하자 량주위에는 답답해 나는데 뭐야 왜 이리 조용한 거야? 어? 저 왜 난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대가리를 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? 은하야 니야? 주인우에는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짱쥔을 보며 묻는데 짱쥔을 아시잖아. 지금 외나는 없지 놈들은 많지 쫄아서 손에서 땀이 막 나는데 하여 짱쥔 이놈은 이 곁에 서 있는 야바를 봤다고 합니다. 그러자 주인우에는 뭐야 어이 그 외눈가리 하참 그놈 참 무섭게도 생겼네 니가 대가리야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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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는 이 매우 억울해 하는데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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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주인거 내 야바는 이 싸우라면 멋있게 앞장서겠는데 근데 지금 내보고 대가리를 서서 당파나라고? 이 아바아바 하면서 말도 못하는 내를 보고? 그러자 짱쥐는 또 할 수 없어서 그 곁에 서 있는 싸화를 보면서 대가리를 서라는데 예? 뭔 대가리요? 대가리를 서라는 건 뭡니까? 내 돼지 대가리를 뜯을 줄 알아도 이 대가리를 선다는 건 뭐죠? 그러자 하하 량쥐웨는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아니 뭐 다들 저외나 일당이 하얼빈에서 제일 센 놈들이라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벙어리 아니면 바보뿐이 아니야? 아 그리고 여기 겁쟁이 한 놈도 있네. 네 쥐웨는 그 짱쥐인을 가리키면 겁쟁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짱쥐인 이놈이 멋있게 대가리를 서겠다고 제일 앞에 척 섰는데 이 류수왕 그놈이 도망을 쳤을 때부터 풀이 싹 죽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 그래도 내 면전에 딱 대고 겁쟁이라고 내 저놈을 그냥 짱쥐는 이 심이 빡쳐났었지만 또 갑자기 아이디가 생각났다고 합니다. 여 그 싸화한테 요 조용히 다가가서 속닥속닥 하는데 싸화야 저놈이 금방 뭐라는 거 들었어? 예? 싸화는 입 하 벌리고 멍해쓰면서 뭐요? 라고 하는데 저놈이 글쎄 금방 너를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했잖니 너 참니? 예?
그러자 말입니다. 사화는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척 빼들더니 사화는 바보가 아니다 이놈아 하면서 그 량진왜를 향해 땅땅땅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그 중에 한 방은 이 준호의 배에 맞았으면 털썩 주저앉는데 뭐야 형님이 총에 맞았다 야들아 쳐라 이러고 와 이게 뭐지? 장준 일당은 진심으로 놀랐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맨날 어떠했었죠? 이 한두 놈한테 총을 먹이면 다들 와 하고 도망을 쳤었잖아요. 하지만 이놈들은 더더욱 악을 품고 이 백병전을 하려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것들이 그제야 탕리창 등등은 총을 빼들려고 했었는데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. 총성이 몇 번은 울려댔지만 그 주위의 측놈들은 계속하여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결국 쿵쿵쿵쿵쿵쿵 다짜고짜 근접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요번에야말로 이 4대 악인들이 톡톡이 당하게 되는데 모든 조직들이 다 그 전에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놈들은 깊게 느껴야 할 텐데 저놈들 다 배워라! 야 소대가리야 저 나한테 총을 쏜 저놈 좀 어떻게 좀 해봐! 배에 총을 맞고 빡쳐날 량주호에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대는데 야 칼! 소대가리는 긴 칼을 척 받아들고는 그 사화의 등을 향해 콱콱 두 번을 베었다고 합니다. 때는 11월이어서 이놈들이 다 두툼한 패딩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진짜 크게 다칠 뻔 했었다는데 하지만 이때 사화가 베인 걸 본 한 놈이 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일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들이 감히 내 아우를 베어? 오라! 내 난간 기차에게 탕리창이다 이놈들아! 탕리창 이놈은 이미 얻어 터져서 지 몸도 못 가둘 정도였었지만 이 땅바닥에서 칼을 잡아들면서 계속하여 싸우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차! 눈물 겹다에 그래 왜 막 덤비냐 이것들아 키 195의 소대가리가 막 달려가다니 그 휘청휘청거림에 일어나려는 탕리창 면상을 향해 이 발로 콱 차버렸다고 합니다. 뚜루. 그러자 코뼈가 툭 끊어졌었고 이로부터 탕리창은 이 평생 동안 코가 삐뚤게 휜 채로 살았었다고 합니다. 탕리창도 원래는 챙긴 게 봐줄만 했다는데 이 한방으로 하여서 완전 이그러졌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쓰러져 있는 탕리창이 대가리를 이 구두발로 꽉 짓밟고 담배까지 한 대 쳐 붙였다고 하는데 강바지들이 수학기라더니 뭐 별 게 없네 뭐 야들아 이것들도 병원으로 옮겨줘라 재수없이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네 이게 바로 보통 조폭놈들과 옛날 일당의 차이인데 때릴 때 막 사정없이 쥐어패다가 결국엔 죽지 않게 이 병원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다들 들려서 이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응? 문득 땅바닥에서 삐리리 삐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이는 짱준이 핸드폰이었었는데 이 싸우다가 떨군 건데 왜? 응? 혹시 그거 짱준 핸드폰이 아닙니까? 전화를 건 거는 바로 류수왕이었었는데 짱준? 아까 그 겁나 찔린 그놈이 짱준이야? 지금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내가 찔렀다 왜? 찾아올래? 오라! 우리 떠올리 구역에 인민병원에 있다 오면 전화해라 이놈들이 당했냐? 아니 그전에 그렇게도 센 놈들인데 네 명이 다 함께 가는데 당했다고? 류수왕은 다짜고짜 외나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난 거 큰일 났습니다요 형님이 보낸 4대 행동 대장들이 지금 다들 칼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뭐? 그러자 외나는 발따닥 일어섰는데 내 지금 조프스 형님한테 연락할게 니도 빨리 병원 쪽으로 향해라 이어 병원 밑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는 류수왕이었었는데 함부로 병원 부근에 못 가고 이 200m 밖에 주차하고 있는데 왜냐면 혼자서 그 주위에서 건들건들 거리다가 그놈들이 빡쳐나면 콱 찔러놓으면 어떡하냐고요 류수왕은 요 벤츠 안에 앉아서는 눈가리를 팽글팽글 굴리면서 요 오만가지 생각이 조마조마한데 하지만 일단 콱콱콱 아야 깜짝이야 누구야? 네, 이 창문을 쾅쾅 치는 거는 짜오부스였었는데 뭐야, 뭐 얼굴이 놀라고 그래, 어? 애들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곁에서 붕 하고 지프차가 도착하더니 쪼웬난이 내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자, 올라가 봅시다 네, 쪼웬난이고 짜오부스이고 다 있는 이상 류수왕 이놈이 뭐가 두렵겠습니까? 놈들은 한 8명이서 다들 함께 우르르 몰려 올라가는데 이어 알아보니 량준월과 짱준 등등은 다들 5층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외나 일당이 4층에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네, 위쪽에 5층에서는 아주 부쩍부쩍한데 여기서 이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. 그 5층이 복도에는 거의 5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모여서 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있었으니 말입니다. 헛소리 걷어치고
빨리 우리 형님을 살려내라. 만약 우리 큰 형님이 잘못되기라도 하게 된다면 니놈도 죽었어. 그 우리 형님이 황천길에 이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다. 알아들어? 그러자 의사들도 이 조용한데. 자자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것들아. 모든 의사는 우리 큰 형님부터 살려내. 에? 우리 형제들이 혈액 형이 5형이 많으니 피는 얼마든지 뺏어 쓰고 5층이 복도 한가운데는 이 놈들이 조직 넘버 2 소대가리가 척 서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키 195에 엄청난 덩치였다고 하는데 형님의 사람이 올라왔습니다. 아마도 저쪽의 놈들 같은데요. 에? 소대가리가 뒤를 돌아보자 쩌우엔난, 쩌우풍스, 이 정다웨이 등등 7명이 척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위풍당당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쩌우엔난이나 쩌우풍스나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쏘아보고 있는데 이는 보통 사람들이 눈길이 아닌 사디마들이 눈길이었다고 하는데 이어 헐 덩치 큰 돼지야. 내 쪽에 다친 의형제들은 어디 있니? 어? 내 난강이 쩌우엔난이다. 저놈이 쪼에난이야? 저놈이 바로 그 강바지들이 수확기 쪼에난이었어? 놈들은 다들 수근수근 거리면서 서로 앞질러서 그 쪼에난을 구경하는 거였었는데 이어 그 소대가리는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외난과 쪼후스를 이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고 그이 부하놈들은 다들 허리 뒤춤으로 이 손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지금 이 병원 안에서 한판 붙어 말어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 소대가리야 아직 외난과 쪼후스의 실력을 모르니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놈들한테서는 이 왠지 모를 기분이 섬뜩해지는 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한참 동안 이 기싸움을 해다던 소대가리는 오케이 우리 형님이 너희 쪽 놈들한테 총 맞았다. 그 복수로 너희 쪽 놈들 4명도 좀 당했는데 가봐라. 저쪽에 있다. 소대가리는 이 길을 비켜주는데 그렇게 외나 일당 7명은 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50명이 건다들 사이로 쭉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네 이 짱쥔 탕리창 야바사화 등은 아직도 치료를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? 에? 이 빡쳐버린 정다웨이가 문을 쾅 하고 차고 나갔는데 이 정다웨이는 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빼들어서 땅땅 하고 날려댔다고 합니다. 어이 내 의형제들을 빨리 치료해야 하니? 에? 왜? 이 병원을 그냥 통째로 확 불질러줘? 그러자 아이쿠 저놈들도 저거 만만한 놈들이 아니었네. 의사들은 다들 그 소대가리 눈치를 슬슬 보며 있는데 함부로 잘못 움직였다가 이 떠올리의 강바지 조직한테 잘못 보여도 힘들 텐데 말입니다. 참으로 그 시절에는 이 의사나 사장님이나 다들 그 깡패 조폭 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량준구의 부하들도 이 다들 허리 뒤춤으로 손이가 있었고 그 정다우에는 혼자서 권총을 꽉 부르지고 이 서서 째려보는데 뭐야 이 병원에서 한 붙어줘? 어? 간편은 하겠네. 이 끝나자마자 병원이니까 말이다. 근데 내 이 정다우에는 대가리 아니면 아이 쏜다. 어떻게 함 해보게 이것들아. 이야말로 그 삼국시기 조조의 백만대군을 혼자서 와 하고 막아내던 만인적 장비가 아니겠습니까? 소대가리는 이 한참 동안 정다웨이와 째려보면서 기싸움을 하다가 의사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데 그제야 짱쥐인 당리창, 야바, 사화 등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 중에서 사화가 칼을 제일 깊게 맞았었고 당리창은 이 코뼈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데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마취가 풀리자마자 당리창은 딱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. 저 후스 형님의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. 다만 이 그놈들 중에 키 195를 넘는 한 덩치가 있을 겁니다. 그놈만은 꼭 죽여주십시오. 그 덩치가 바로 사화를 저렇게 베었고 또한 내 이 잘생긴 코를 아주 제대로 박살내놨거든요. 네, 당리창이 말하는 게 바로 아까 들어올 때 그들 앞을 막았던 그 소대가리 덩치가 아니겠습니까? 그놈은 이 특징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알았다 당리창아 내 지금 바로 그놈 죽여줄게. 쩌우푸스는 이 권총을 찰칵 장전하면서 다짜고짜 나가려고 했었지만 웬난이 겨우 막아대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푸스 형님의 여기는 병원입니다. 만약 지금 죽였다 합시다. 그러면 이 이번에는 형제들은 어떡합니까? 꼼짝다사 못하고 경찰에 잡히겠죠. 요 며칠만 더 기다립시다. 우리 애들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가서는 제가 그놈을 골로 보내겠습니다. 웬난이 말은 그야말로 100번 정확했었는데 그러면 이때 소대가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들도 지금 이 바짝 긴장해 있다고 합니다. 소대가리 형님 어떡하실 건가요? 제가 혹시라도 몰라 이 20명의 조직원들 더 불러왔습니다. 그러자 소대가리는 그래 잘했다
당분간 저놈들은 그냥 놔두고 큰형님이 신변 안전에나 잘 신경 쓰자. 저 미친 것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 말이다. 그렇게 두 조직 다 일단 조용하게 치료만 받으면서 이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. 일단 이 두 조직의 첫 번째 전투는 비긴 것 같은데 이 건다들 싸움에 비기고서 끝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? 무조건 어느 한쪽이 졌다고 이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냅다 싸워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